날선 바람이 매섭게 불기를 기다리는 누군가도 있습니다. 바닷물이 저만치 물러나면 갯벌을 덮은 푸른 융단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태안반도에 자리 잡은 가로림만 이슬이 모여 숲을 이룬다는 고운 이름을 가졌지만 사람들에겐 꽤나 흠한 일터입니다. 여든을 훌쩍 넘긴 두 분에겐 말할 것도 없지요. 이웃 동네에서 사는 사람이 다 한 동네에서. 살을 애는 칼바람도 피할 길 없는 겨울 갯벌. 이때를 기다려 길을 나섭니다. 이게 날이 추야만이 나는 게 이건 추 때만 나요. 추야. 이제 지금은 요새 한참 말 때야. 제일 좋은 때야 요새가. 추울수록 선명해지는 이 해조류 때문인데요. 바로 감태라고 부르는 가시파래입니다. 감태. 추우면 이렇게 이쁘게 나고 더우면 죽어. 이건 아주 없어요. 조선시대 어류 도감인 자산어보에는 단맛이 나는 바다 이끼라는 뜻의 감태라는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실처럼 가늘고 길어 손으로 감아 뜯는데 이걸 감태의 맥이라고 한다는군요. 손으로 해야 해요. 우대는 손으로 해버려서 이것도 잘 요령거다야 이렇게 뽑아지고 요령거다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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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손으로 일을 하다 보니 손이 얼기 일쑤 발목까지 푹푹 빠지며 걷는 것도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네요. 어렵지, 끔찍하지. 어디가 빠지지 않으려나, 어떻게려나 이런 생각 하다가. 아,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뭐 이놈 하나 해갖고 가면은 돈이 장땡인데 놀면 뭐예요. 이렇게 일어야지. 그전에 7망, 8망 매서 다 끌어냈어. 달아라, 다섯, 여섯 개 매서. 아니, 우리는 안 다닐라고 힘들었어. 그만 다닐라고. 힘들어, 더는 못하겠다. 몇 번을 말하고도 눈에 보이면 손을 놓지 못합니다. 결국 감태 한 통 가득 채우고 나서야 일을 멈추고 돌아섭니다.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50여 년. 진짜 오래. 너무 오래. 겨울마다 갯벌을 누비며 사는 동안 늘 곁을 지켜준 건 아내였습니다. 혼자는 일 못해요. 할매가 한테 있어서 집에서 이런 거라도 갖다 빨아서 떠주고 하니까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혼자는 겉땡이 더 많이 있지. 다리 아파서 매러도 못 가요. 요즘은 남편이 매온 감태를 씻고 뜨는 일을 도와주는데요. 마을에서 일부자로 소문난 분들입니다. 아유, 이러고 계시네. 안녕하십니까. 조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그러시죠.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이러시는 손을 한번 잡아야지. 아유, 손이 어셨어.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네요. 먹고 살아야 할 테니까 일해야지. 농부는 이걸로 태어났으니까 일을 천육으로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아유, 이건 완전히 봄 색깔이야. 예.
하는 게 이게 아주 귀운 거죠. 예, 구역구만요. 봄 소식을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봄을 만드는 조 선생이셔. 감태를 메고 나면 깨끗한 물에 여러 번 씻은 다음 발에 떠서 말립니다. 이때 골고루 채워 얇게 펴주는 게 중요한데요. 하나하나 손이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그래도 양을 너무 잘 맞추시네. 예, 이제 해버릇했으니까 얼마 하면은 여기 한 장 뜬다는 거 지피지. 한 50년 했지. 옛날에 걸어갔지. 여기서 태안까지 머리에다 이렇게 팔라고 했지. 옛날에는 배 타고 다녔어요. 무역선 저 뭐 큰 일본 가서 그 나무 실어 오는 거 큰 배. 아무거나 그저 돈 준다고 하면은 했지 뭐. 아무거나 이런 거 하는 거야 돈 생기고 사람은 노력해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죽더라도 오늘은 할 만하면 하는 겨. 감태는 양식이 안 되고 청정 해역에서만 자라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겨울 한철 갯벌을 누비고 나면 목돈이 생기곤 했죠. 오, 밴 잘라면은 3시간만 말려. 3시간. 건조기다 말리면은 좋은데 맛이 없대야. 요즘도 손에 익은 방식 그대로 집과 풀을 엮어 만든 발에 감태를 떠서 볕에 말립니다. 여기다 밥 넣고 이렇게 그냥 자금을 찍어서 이렇게 먹고 그래. 옛날에는 네네. 우리 쬐끄마실 때는 국민학교 다닐 때는 너르면 그는 커드다가 이렇게 체크 그릴랑에다가 이렇게 계속 넣고 다니면서 먹고 그랬어요. 군것질로? 예, 군것질이죠. 말린 감태는 맛도 좋지만 칼슘, 철분 등 영양도 풍부하답니다. 바다의 약초라고 알려지면서 요즘 인기가 많다죠. 별로 감태가 그야말로 쌉쌀하고 또 뒤에는 단맛이 나고 예. 그러는군요. 예. 향기도 있고요. 예. 감태맛 모르면은 병 고칠 거 없다는 옛날 속담이 있어요. 이야. 속담.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로. 이 맛을 잘 갈팔해야 되는군요. 예. 이 감태만 모르면 약 먹을 것도 없고 아주 죽는다고 그랬어요. 네. 얼마나 많은 손길이 닿아야 이 한 장이 만들어지는 것일까 생각을 하니까 그 시간에 수고로움을 또 생각하니 이 감태 한 장의 무게가 결코 가볍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한올 한올 얽히고 설켜 햇빛과 바람에 마르면 바닷내음이 묵직하게 담깁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참기름 발라 구워서 쌈으로 먹는 게 제일 좋답니다. 여러시는 사람 많이 맛있게 생겼네. 새콤하니 이거 먹어버릇 돼서 이거 좋아하지. 쌈 먹어버릇 돼서 쌈이 제일 좋지. 감자는 쌈이요. 감태 몇 장 구워 놓으면 밥 한 그릇 비우는 건 일도 아니지요. 하지만 그 고소한 맛 속에 깊은 한숨이 담겨 있다니 그냥 감태구이가 아닙니다. 잠시는 여기 애기 누구야 은기인가 은나랑가 배갖고 파리 매러 갔다가 비로소 이렇게 파리 눈물하고 다 같이 왔잖아요. 감태 매러 갔다가 애기 비로소서 집으로 돌아왔다고. 그럼 어머니 만삭인데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쪽은 그렇게 사는 게인 줄 알고 살았지. 가난도 못 배운 한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잠시도 일을 손에서 놓지 않고 악착같이 살았지요. 19살 먹어서 약혼했을 겨. 그
몇 살 먹어서 했는지 몰라. 이제 잊어본 적 없거든 다. 19살 먹어서 20살 먹어서 했어. 20살 먹어서 시집 왔어? 핀장이 나고. 그래도 장에 가면은 뭐다 사갖고 넣어. 호떡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이렇게 하나씩 사다 주요. 그렇게 60년 넘는 세월이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그 고단했던 시간들이 온몸에 내려앉는 동안 힘들어도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답니다. 겨울에 이 양식장 깔 때는 날 새기 전이 가고 컴컴할 때 단테 뜯어갖고 끓고 나오기가 힘들지. 네, 감태 메고 온 날이면 싱싱한 생감태로 전을 부치곤 했습니다. 그래도 감태 전 부치는 날은 여유가 있을 때였답니다. 뭐 애들하고 먹고 사느라고 뭐 그랬지 뭐 치만 들고 살 수 있어? 제일 꾸지로 살면은 이상한 세상을 할 테지. 꾸지는 아니여. 넌 단마적 있으면 나도 단마적이 있고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에이? 고소하게 감태전이 익으면 쫀득한 식감에 향긋한 바다 향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감태 나올 때 제철인 구름 함께 먹으면 더 맛있는 단짝입니다. 굴국에 생감태를 넣고 끓이면 녹아내리듯 부드러운 식감이 매력적인 겨울 별미지요. 그전에는 김보다는 쌌었는데 요새는 김이 감태보다는 싸. 이게 좋아요. 이게 비싸졌어. 감태가. 감태 한 장에 한 500원 꼴까 얼마나 비싸요. 500원도 넘어. 나도 감태만 먹어서 그런지 아직 여든여들인데 이빨이 하나도 안 빠졌어. 매일 먹어도 물리지 않는답니다. 귀한 감태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 이 또한 복이지요. 감태 굴국 한 그릇에 얼었던 몸과 마음이 뜨끈해집니다. 감태는 차근태다. 배놓으면 시원하고 좋지. 요즘은 감태도 쓰임새가 많아졌습니다. 생감태를 새콤달콤 무치면 이게 또 별미라는군요. 이렇게 맛의 호사를 누리고 사니 이만하면 잘 살았다 싶습니다. 감태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감태가 있어 견딜 수 있었습니다.